실체가 없다고 논란이 되어온 광주형 일자리가 드디어 현실화되는 걸까요? 5급에서 1급으로 발탁된 박병규 신임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올 상반기 광주의 대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김재현 기자입니다. 박병규 신임 경제부시장은 취임 후 기자들과 만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에 광주형 일자리에 맞춘 대기업의 투자 계획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이런 이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이 올해 상반기 안에는 가시적인 성과물로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투자 합의에 근접한 대기업은 두 곳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발표 내용도 단순히 업무 협약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투자 내용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광주형 일자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고대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발표된다면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현실화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임금 수준과 근로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지난 3년간 각종 논란과 우려를 낳아온 만큼 실제 대기업의 투자 유치가 성사될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